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유동원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네,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투자는 아직. 네, 여유를 가지고 보자 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경기 민감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지, 만약에 반등이 있거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올바른 수익률 방어가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추가로 더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우존스가 4%, S&P가 2.6%, 나스닥이 3%, 그리고 중소형주가 7.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 21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시장 흔들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난주에는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펀디멘탈적으로 펀디멘탈이 튼튼한 가운데서의 왔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흔들기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3월 21일까지는 계속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금리가 됐던 뭐 어떠한 이슈가 됐던 간에 3월 21일 즉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워낙 펀디멘탈이 좋다 보니까 흔들기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조종이 일시적으로 2월 달에 왔는데 이 조종이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했다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주기에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봐야 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주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회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 것이고요. 예상치는 7%에서 9%대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펀디멘탈이 튼튼하니까 주식은 올라가고, 자, 이런 추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회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뭐 가치주를 사야 되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경기가 회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 민감주, 특히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 IWM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부터 열심히 추천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왔다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한다면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 투자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개별 종목으로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펀디멘탈이 정말 좋아지는 기업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조사해서 분석해서 투자를 하려면 2000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중소형주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ETF를 활용을 해서 전체의 이 2천 개의 종목을 투자를 하는 그런 중심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안에서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전략을 짜면 결국 그냥 IWM, 러셀 2000을 추종하는 것을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성장이 있을 거고요. 이 안에도 가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IWO, 이게 성장이고요. IWN, 이게 가치입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어떤 결과값이 나오나요? 지금 전체 IWM의 상승 여력은 44%. 네, 성장의 상승 여력은 30%가 안 되고 가치의 상승 여력은 69%나 된다. 자, 즉 이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가치가 더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형주에 있어서는 성장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가치주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소형주를 갖다 가치가 아닌 성장으로 가버리면 대형주도 성장, 중소형주도 성장. 이건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쪽 IWN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0% 정도,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내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진짜 전체 다 하고 싶다 한다면 IWO보다는 전체를 투자하는 IWM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현재 타이밍 자체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따라서 IWN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IWN, IWO의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의 ETF IWO, 네, 성장주 ETF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이렇게 모습 나오고 있죠. 자, 반면에 IWN 가치는 좀 천천히 상승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죠? 속도가 붙고 있는 거죠. 자, 확연하게 양쪽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가치, 즉 현금 흐름이 좋고 PBR이 낮고 PER이 낮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거는 이제 중소형주를 이용한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 근데 사실 성장주 안에도 경기 민감주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겠죠? 반도체는 성장주인데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구분을 성장주,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그럼 경기 민감주, 즉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가장 요즘에 핫하다라고 얘기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원자재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차례의 주기가 있었다고 나오고요. 첫 번째, 1906년부터 1920년, 그리고 쭉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1800년대부터 있었던 이 슈퍼사이클은 여섯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1900년대부터는 네 번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빈도수가 더 잦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800년부터 1900년은 두 번밖에 없었고, 그죠? 1900년부터 지금까지는 네 번이 있었으니까 두 배로 더 늘어난 거죠. 자, 결국은 그만큼 빈도수가 좁아지고 또 그만큼 이제 상승 주기가 짧아지는 숫자가 나오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14년, 18년, 8년, 12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 1920년, 자, 그 다음에 1950년, 1980년, 보시면 다 30년 주기죠, 30년. 또 2008년, 28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빠르게 짧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한 28년에서 30년을 잡으면 2008년 플러스 30을 하면
38년이 다음 고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가 2021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옛날의 이 상승 주기들로 계산을 했었을 때 가장 긴 주기를 집어넣고, 자, 그래서 2038년 빼기 18년을 하면 2020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작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긴 사이클로 계산을 하면 결국은 작년부터 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년짜리잖아요. 이 18년짜리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올라가면 좀 쉬고 또 올라가고 쉬고 이런 현상이 18년 동안 일어나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이클이 굉장히 좁아졌다. 아까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이, 그렇죠? 고점에서 고점이 30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점, 하락, 고점, 12년, 더하기 하면 두 개가 24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짧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2020년부터 상승을 해서 앞으로 12년 동안에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원자재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전부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쉬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30년, 28년.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여기 고점 찍었다가 또 찍었다가 또 찍었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면 이게 사실 30년 정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 스태프펠 리포트는 언제가 고점이 될 거냐 했을 때 204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2038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잖아요.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주기가 중간에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긴 사이클이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원자재를 다 투자를 해야 된다. 경기 민감주 특히 원자재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전략은 너무 리스크가 높은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죠. 왜? 지금 유가가 20달러에서 60달러 이상까지 거의 200%나 올랐는데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장기적인 요소로 놓고 보는 것은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을 보시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었을 때 보시면 닷컴 버블 시기, 산업재 버블 시기, 그리고 재정위기 시기, 유럽발,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등등을 보시면 적어도 6%, 많게는 8%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일어나는 구간에 어떤 리스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겨우 2.3%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죠. 왜냐면 1.9조 달러의 돈을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3에서 4%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아주 크게 자극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는 시기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급등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이제부터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런 부분들을 이런 숫자를 놓고 보면 답이 좀 나와요. 뭐냐면 브라질, 러시아, 호주, 이게 대표적인 원자재 강대국이죠.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 넘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상승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승 여력이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즉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8% 상승 여력, 러시아는 7.9%, 호주는 3% 정도가 나온다. 자, 즉 한 자릿수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원자재 강대국에 대한 매력도가 없느냐? 아니요, 있다. 근데 있는데
초점을 맞출 때 있어서 얼마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매력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 원자재 관련된 국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에 어떤 몰빵을 한다든지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절반 이상을 실는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안에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유가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셰일가스의 공급, 그리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증가.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유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 자, 유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에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막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 결국 이 패러다임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리고 이 박스권의 유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관련주에 대한 투자,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 가격 상승, 또 쉬었다가 상승, 쉬었다가 상승 이런 모습의 계단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 XOP, 유가를 추종하는 미국의 ETF 전체가 마이너스 17%가 나와요. 마이너스 17%. 그러면 매력도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엑슨모빌을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뭐 0%대.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쉐브론인데 이 쉐브론이 요즘에 이 유가 관련주들의 어떤 이 상승을 도모했다. 그 이유는 워런 버핏님께서 쉐브론을 샀다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상승 여력이 사실 11%니까 나쁘지 않죠. 워런 버핏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도 그 회사를 파고 그 회사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구하고 싸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쉐브론 같은 종식을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업종을 놓고 보면 그 매력도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쪽에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 늘려나가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컴스톡스 리소스스, 그리고 대번 에너지,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 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은 보시면 70%대, 100%대, 30%대 이렇게 높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안에 유가 관련주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 금융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주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상승을 합니다. 왜?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부실 채권 비율이 떨어지고 예대 마진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상승하다가 빠르게 상승, 조정, 더 빠르게 상승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원자재보다는 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말 안 좋았다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1.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좋아집니다. 과거에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금융주가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이 구간 보시면은 거의 25% 이상의 전체 시총에 금융주가 차지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이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 정도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훨씬 더 화려했고요. 지금은 좀 덜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순이자 마진율, 넷 인트러스트 마진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영업이익률, 기업으로 따지면, 제조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은행주로 따지면 넷 인트러스트 마진인데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즘에는 핀테크, 그죠? 뭐 우리 카카오뱅크 사용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예,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로서 대출을 받으면
그냥 기존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낮죠, 금리가. 왜? 비용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자동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즉 부동산 담보 대출을 왕창 해주면서 마진을 엄청나게 일으켰던 그때 그 시절, 2007년, 2008년보다는 앞으로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화려한 시절은 경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25%는 못하고 1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채채권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여기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갭일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생존하지 못하는 좀비 회사들, 그런데 거기에 자금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경기가 이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벌거숭이 모습으로서 기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펀디멘탈이 수익을 못 벌어들이고 있고 매출이 안 좋고 하는 기업들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예대 마진, 연체율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너무 금융주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 투자에 있어서는 원자재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 전체 금융주 ETF를 보면 13%니까 아까 원자재는 마이너스 17%였으니까 훨씬 매력이 있죠.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비중은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매력 있어 보이는 쪽이 JP모간, 그 다음 골드만삭스, 다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의 리더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웨스파고 이런 기업들, 이런 은행들 그만큼 대형주들이고 펀디멘탈이 튼튼하고 상승 여력은 20%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20% 정도 되면은 나스닥이랑 비슷한 상승 여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쭉 짚어봐 드린 게 성장주 말고 경기 민감주들, 성장주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경기 민감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포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질문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를 하세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지금은 확연하게 닷컴 버블하고의 차이가 난다. 이 큰 갭이 있다. 그죠? 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마이너스 에쿠티 어닝스 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ROE, 자기자본 수익률 빼기, 그죠? 금리 했었을 때 정말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도 낮고 기업의 수익률도 높고 시가총액으로 일들을 계산했었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때와 이때는 천지 차이다. 그죠? 천지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닷컴 버블 같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대형주를 팔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다라는 거죠. 결국 펀디멘탈이 뒷받침 주고 있는 성장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걸 떠나서요.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근데 이 성장주 안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성장주가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127% 상승을 했는데 옛날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1990년 5년부터 2000년도 자그마치 456%나 상승을 했다. 이 괴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장주를 다 버리고 경기 민감주를 다 사자. 이 전략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 안에서 대표 13개 종목들,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는 종목이죠. 팡, 마가, 그죠? 팡이라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마가라는 종목들, 테슬라도 포함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13개의 종목의 상승률을 구해봤더니 55.9%가 나옵니다. 56%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20%대죠. 21%. 그러니까 두 배 수준이 넘는다는 거죠. 두 배가 넘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서 뭐 페이스북, 애플, 그렇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은 반독점법,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빼고 나머지 회사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 이런 쪽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정말 다 버리고 가치주로 다 산다, 이 전략은 너무 리스크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적인 30개 종목 리스트를 뽑아보면은요, 여기서 가치주로 볼 수 있는 게 뭐 로즈, 그 다음에 레스토랑 브랜드, 그리고 치폴레,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이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성장주와 가치주로 구분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된 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장주인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5G, 바이오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ETF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속스 반도체, TAN 태양광, SMH 반도체, IBB 바이오, PBD 신재생에너지 등등.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장주들의 쪽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안에 IWN, 아까 얘기했던 중소형 가치주도 포함이 되고요. 또 ESG 관련된 종목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저변동성 ETF, USMB도 나옵니다. 뭐 쭉 보시면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매력도가 있는 업종을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5G, 바이오 이런 쪽은 매력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일부 소비 관련된 쪽, 금융주 쪽,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매력도도 나온다라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면, 지금 같이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결국 이런 모델들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결과값은 결국 미국에 보시면 러셀 2000 같은 가치 성장이 아닌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 쪽,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대표 성장주 대형주죠. 그리고 유럽 쪽의 대표적인 국가 지수들, 그 다음에 나스닥 성장주.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일정 부분에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가장 대표적인 쪽은 제조 강대국, 그렇죠? 뭐 또는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가들. 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신흥국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결론입니다. 대만, 베트남, 한국, 신천,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인 남아공,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제조 강대국, 그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적절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